개정 영어 2 능률 김성곤 레슨 8 본문 6번 들어가도록 할게. 자, tricks behind statistics. 자, 뭐 통계 자료 뒤에 숨어 있는 속임수. Same data, different graphs. 이쪽 내용 좀 더 쉽지 않니? 데이터 자료는 같은데 그래프가 달라져. In mass media 대중 매체예요. Mass라는 건 많은 걸 말하는 거야, 항상. mass media. 미디어라는 건 매개체를 말하는 거야. A와 B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미디어야. 중간이라는 뜻이야, 중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과 나는 동떨어져 있잖아. 얘를 중간에서 미디어와 연결시켜 줘. 이 미디어라는 말은 매체. 그래서 어떤 사건을 알게 해 줘. 그리고 보통 뉴스라든지 뭐 다른 등등의 어떤 방송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매체가 되는 거지. 자, 대중매체에서 graphs are often used. 수동태로 사용된 거 알겠죠? graph는 종종 사용되어 지는데 because they display data까지 딱 끌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display,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자료를 more efficiently, 더 효율적으로 순서대로 가세요. Then tables of raw data do. 자, raw data, tables of raw data. raw data란 원자료란 뜻이에요. 원자료의 표보다. 거기 밑줄 가보세요. tables of raw data do까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do는 뭐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알겠죠? 그리고 raw, R-A-W, raw라는 단어의 뜻은 그 가공이 되지 않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raw. 그래서 생선을 먹을 때 생선을 익혀 먹기도 하지만 생선 그 자체로 먹는 것을 생선회라고 하지. 그래서 생선회를 raw fish라고 얘기해요. 자, raw data,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원 데이터를 말하는 거야. 그러한 것, 보여주는 것보다 말이야. However, 그러나 graphs can be misleading. 그러나 graph는 도표는 can be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misleading이 잘못 인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잘못 인도할 수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to 또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어떻게 도표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Let's look at two graphs below.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보자는 거죠. below는 아래라는 뜻이죠. The two graphs shown here. 여기 show는 보여지는 이에요. 그래서 제시되어 보여지는. show가 보여주다잖아. show는 보여지는 과거분사예요. here, 여기에서 보여지는 두 개의 그래프는 illustrate가 동사예요. 묘사한다, 설명한다는 뜻이야. illustrate가 동사예요. 설명한다. How data can be misrepresented. 자, 여기 how가 있는 명사절입니다. how plus 주어 동사, 어떻게 해석한다?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자료가 잘못 표현되어질 수 있는지. represent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represent,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런데 misrepresent는 잘못 제시하다, 잘못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be can be misrepresented, 잘못 보여질 수 있는지. 이해되죠? can be misrepresented, 수동태, 조동사 수동태로 사용됐어요. In the first graph에서 the vertical axis. 자, vertical은 세로입니다. 세로, axis는 축이라는 뜻이야. 축은 go, 간다, all the way up to 100. up to 100까지 가죠, 100까지. 잘 안 보이지만 100까지 갑니다. all the way down to 0.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0까지.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all the way up to 100 and all the way down to 0.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comma가 나오고 which가 나오죠. 계속적 문법의 관계대명사 which야. 자, which makes. 자, 이거 즉 세로축이 위로는 100, 아래로는 0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세로축이라는 그 사실, 그것은 makes the decrease, make 다음 뭐가 나오죠? decrease라는 명사가 나오지. in the percentage, percentage의 그 퍼센트로 되어 있는 감소를, 잘 들으세요. 감소를 look, 보이게 한다는 뜻이에요. make의 동그라미 쳐봐. make the decrease in the percentage까지 밑줄 쫙 가보세요. 이게 목적어고요. 목적어다면 look, 보이다, 보이게 한다. 그래서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로 사용된 make의 사용법이에요. modest는 좀 더 완만하게, 그러니까 완만하게 look plus modest 형용사가 나오는 거고요. modest는 적당한이라는 뜻이야. 원래 적당한. 그러니까 이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0부터 100까지 했을 때는. In other graph, 다른 그래프에서는 말이죠. The other graph, only 10% points are shown. 자, 도표를 보면은 오직 10% 포인트, 점들이 포인트가 보여진다. Okay? Are shown. 여기서 딱 잘라내서 65 to 75까지만 딱 보여주는 거야. 이해되니? From 65 to 75. comma which 나오죠. 이 65부터 75까지만 보여주는 이 도표가 makes 동사 나왔죠? 만든다. The change, 그 변화를. 변화를 잘 보세요. seem, 여기 보이다,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seem이 나왔어요. 보이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사역동사로 사용된 거 이해되나요? make, 목적어 change, 그 다음에 seem, 보이게 한다. 어떻게? much more extreme, 더 극단적으로 extreme, 극심한, 급격한 이런 뜻이죠. 더 급격하게 뚝뚝뚝뚝 떨어져 보인다는 얘기죠. extreme이란 뜻은 극심한 또는 급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look과 동일하게 seem plus 형용사가 나오는 거 잘 기억하고 있죠? seem plus 형용사,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서 extreme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야. 자, notable is. 자, notable은 notable, 그러면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야. notable. 이게 먼저 나왔어요. 보호가 먼저 나왔어. 그러면 주어동사,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도치가 돼요. Notable is, 주목할 만한 것, 주목할 만하다. 뭐가 is? The fact, 그 사실. 어떤 사실이냐? The graph, the two graphs are based on exactly the same data. The fact가 바로 두 graph가 정확하게 동일한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다.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하다는 뜻 잘 알죠? 근거하고 있다. 바로 두 graph가 정확하게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고, 그 사실이 바로 두 그래프가 정확하게 동일한 데이터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야. 동격이지. that로 연결됐죠. 연결시켜주시니까 that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데 앞에 나온 the fact와 뒤에 나오는 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동격 접속사로 사용된 that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So, 그래서 if you want to point out the seriousness of this of speaking breakfast, 만약 여러분들이 지적하다, point out, 지적하다, point out, 지적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의 심각성, seriousness, 심각성이에요. serious, 심각성, 명사예요. of speaking, skipping breakfast, 아침 식사를 거르다, skip은 이렇게 중간중간 뛰어넘는 거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 점심, 저녁 먹고 아침은 뛰어넘어. 그러니까 skipping breakfas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거르는 것의 어떤 심각성을 좀 보여주고 싶으면 you can use the second graph, 두 번째 graph를 사용할 수 있죠. In fact, 사실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more convincing. You can make, 자, 여기서 make는
그 다음에 nearly any graph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거의, nearly가 무슨 뜻이야? 거의란 뜻이에요. 거의, 가까이란 뜻이 아니에요. nearly는 가까이인데 nearly는 거의란 뜻이야. nearly, 거의 어떤 도표든지 여기까지 목적어예요. more convincing, 더 설득력 있게. 자, 그래서 make 목적어 다음에 convinc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형용사적으로 사용된 거야. 다시 make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라고 사용도 됩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 있는 convince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납득시키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납득시키는 convincing, 설득력 있는, 설득력 있게 만든다. 어떤 graph든지 in favor of your argument, 여러분들의 주장이 유리하다. favor는 호의야. 자, 어떤 호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 즉, 유리하도록이라는 뜻이야. In favor of, 그 다음에 명사, 뭐뭐 유리하도록. 여러분들의 argument가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주장에 유리하도록, 유리하도록. By cutting off the graph, graph를 잘라냄으로써. At a certain point, 어떤 지점에서. Hence, 그러므로라는 뜻이야. Hence, 그러므로. Whenever you see a graph, 여러분들이 graph를 볼 때마다, 잘 들어야 돼요. Whenever plus 조동사, 뭐뭐할 때마다죠. You should check.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뭐를? The units. 단위예요, 단위. Unit, 단위라는 뜻이야. Unit, 단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단위. 단위를 점검해. O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Vertical 세로축, horizontal 가로축이에요. 있는 단위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위가 뭐예요? 뭐 밀리미터인지 센티미터 이런 다 단위가 되는 거잖아. 어떤 하나의 unit, 하나짜리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진 거잖아. 단위. To see what the highest and lowest values are. 알아보기 위해서죠. 무엇을 무엇이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낮은 값이인지 are 이더니 what plus 주어 동사예요. Don't simply assume. 자, 추측하다. 지레 짐작하다라는 뜻이지. 그냥 짐작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추측하지 마세요. The visual impact is the same. 시각적인 효과가 똑같다라고 그렇게 추정하지 마라. As the real story, 진정한 그러한 내용과 check, 확인하세요. Whether the graph is presenting, whether 플러 주어 동사인데 또 과거분사, 즉 수동태 형태로 나왔죠. 그 graph가 제시되었는지, 이더니 제시되었는지 in a specific way, 어떤 특정한 specific은 특정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구체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특정한 방식으로 말이야. To emphasize. 강조하다. 알겠죠? 강조하기 위해서. A point.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자, 마지막 본문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look with a critical eye.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When people state opinions in articles, speeches, debates, or advertisement. 자, when 플러 주어 동사. 사람들이 state가 의견을 진술하다라는 뜻이야. state, s-t-a-t, state가 상태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의견 등을 진술하다라는 뜻. 사람들이 말할 때, 뭐를 opinion, 의견을 말할 때. 어디에서? 기사, 연설, 또는 토론, debate, 토론, or advertisement, 광고에서 말이야. 그럴 때 they often give, 그들이 종종 제시한다, 준다. 뭘죠? Some statistics, 통계 자료를 준다는 얘기죠. 누구의 to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거죠. 지지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는 or reinforce, 강조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이에요. Force라는 단어는 힘이죠. Enforce, 그 안에 힘을 불어넣는 거죠. 강화하기 위해서, reinforce, 강화하기 위해서. Their point, 그들의 관점이죠. 여기 포인트는 자신들의 어떤 관점.
관점, 즉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야. If these statistics are found, 만약에 이러한 통계 자료가 발견되어지면, are found 수동태예요. Through proper research methods, 적절한 연구 방법들을 통하여. 그렇다면 then they are objective fact. Objective 객관적인이라는 뜻이야. Objective 객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야. However, 그러나 many statistics that you see and hear까지가 주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듣는 통계 자료는 could just be numbers 숫자가 될 수 있어. 그저 just 그저라는 뜻이에요. 그저 be numbers 숫자가 될 수 있어. 자 that are meant to convince be 자 이 mean to라는 건 뭔말 의도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are meant to 그러니까 의도되어진 그것들은 의도되어진 숫자야. 이해되니? 자, mean to 동사 원형이 뭐뭐를 의도하다는 뜻이야. 의미하다는 뜻이 mean이잖아. 근데 mean to 동사 원형이란 뭐뭐를 의도한 뜻이야. 그러한 것들은 의도되어지는 숫자들일 수 있어. 뭘 의도하냐? To convince you of a certain view. Convince A of B. 당신에게 어떤 견해를 설득하기 위해. 이해되니? A에게 B에 대해서 설득하다. 납득시킨다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어떤 견해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꼭 기억하세요. convince A of B. Therefore, 그러므로 the next time, 플러스 주어 동사. 다음에 네가 어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come across는 마주치게 되다라는 뜻이죠. 마주치게 come across 가다가 across 가로지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를 딱 마주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다음번에 don't blindly accept 맹목적으로 blindly blind가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지. blind 눈이 보이지 않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accept 하지 마세요. any data 어떤 자료를요. that is presented 제시되어지는 알겠죠? That is presented. 제시되어지는. Look at the statistics. 보세요. 그 통계 자료를 in detail. 자, detail은 세부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 그래서 자세히 in detail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세요. With the critical eye. 비판적인 눈으로.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n judge. 명령형이에요. 자, 판단해라, judge, 판단해라. 무엇을? Whether or not they are convincing. 자, 과연 진정으로 whether or not A 뭐뭐인지 아닌지 그것들이, 그 자료들이 are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마치고 있죠. 그래서 본문 7번까지 해서 우리가 능률 개정 영어 능률 개정 영어 2 능률 김성모 레슨 3 내용 전체 내용을 마쳤는데요. 항상 공부할 때 큰 구조,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내용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세부 사항을 파악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